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부쩍 오른 기온에 농촌에서는 모내기와 영농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전주 신도시들이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탓입니다. 정책 없는 지방선거라는 비판 속에 시민단체들이 환경과 복지 등 정책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해안가 저지대의 경우 만조시 침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기온이 부쩍 오른 요즘 농촌에서는 벌써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한해 영농이 시작된 건데 일기가 좋고 저수량도 풍부해 농민들 얼굴에는 여느 해보다 여유가 넘칩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주한 이한기 소리와 함께 어린 모들이 가녀린 모습을 드러냅니다. 농부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을 때마다 황량하던 돈이 조금씩 연두빛으로 물들어갑니다. 한평생 농사를 저은 촐로에게는 눈에 생명을 불어넣는 이 순간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게 어제 기특하고 이 쬐끔 가는 것이 이렇게 커가지고 거기서 열매가 맺는다는 건 즐거운 마음이지. 때이른 더위로 다가올 여름이 실감나는 요즘. 농촌 지역은 모내기를 비롯한 영농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가뭄과 폭우 사이를 오가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농사 짓기 좋은 날씨가 이어져 농민들의 시름도 줄었습니다. 올해는 잘 되어라, 잘 돼서 만나자, 막 속으로 막 추문을 일듯이 하면서 이렇게 농사를 쳐요. 90%에 육박하는 돈의 저수율도 모내기를 앞둔 농가의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돈의 저수량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6억 2천만 톤까지 올랐는데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좀 약간 차이가 높아서 약간은 걱정이 되지만 앞으로의 저희 이양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날씨가 좋더라도 물을 너무 일찍 심으면 벼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모내기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 도심이 팽창하면서 번잡한 상업지역도 곳곳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주차시설이 넉넉하지 않아 도로는 매번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내 도로는 큰 길이나 이면도로 할 것 없이 불법 주차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주차된 차가 한 개 차로를 막아 주행할 차선이 없는 차들이 차로 중앙으로 달립니다. 버스 정류장 앞까지 가로막혀 있고 골목에도 불법 주차가 만연해 있습니다. 지금 차도 여기 다 받쳐가지고 차도가 아니라 그 안전 그 표지 위에로 지금 차가 가고 있잖아요. 차와 좌우가 안 보이니까 잘. 공공기관이 속속 입주를 마쳐 인구가 2만 6천여 명을 넘어선 혁신도시. 3, 4년 사이 상가도 빠르게 들어차면서 이렇게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단속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부족한 주차장이 더 큰 원인입니다. 택지 개발 규모의 1%인 40여 곳을 주차장 부지로 남겨뒀지만 조성이 더딘 데다 전주시가 조성한 공영주차장은 아예 한 곳도 없습니다. 상가 좀 많고 주차는 될 때는 없고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고 봐야죠. 올해 초 혁신도시에 이어 에코시티와 만성지구도 입주를 시작했지만 역시 공영주차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만성지구는 부지 매입 예산이라도 세웠지만 혁신도시와 에코시티는 건립 계획조차 없습니다. 한 개소만도 10필지에 7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에 확보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불편하다며 도로에 차를 세우는 시민 의식도 잘못이지만 애초 주차장 확보를 게을리한 행정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다음 달 전주에서 예정된 월드컵 축구대표팀 경기 입장권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국가대표팀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 입장권 3만 7천 장 가운데 2만 장 이상이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현장 구매도 가능해 입장권은 경기 전 매진될 것으로 보이며 전주시는 원활한 관람을 위해 셔틀버스 35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익산 전국체전 운영위가 북한팀 초청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전국체전 익산시 운영위원회는 어제 1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의 보고회를 열고 북한팀 초청 안건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건의문을 최종 채택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건의문을 국회의원실과 대한체육회장,
전라북도 등에 전달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축제라는 이번 지방선거에 공약은 없고 공방만 남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특정 당의 독주 분위기 탓도 클 텐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책 발굴과 공약 채택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한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 안심하고 마시는 수돗물, 생활 속 적지 않은 고민거리인데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직접 대답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단체장 후보에게는 생활 밀착형 환경관리 등 5대 분야 16개 세부 과제를, 교육감 후보에게는 환경교육 확대 등 3대 분야 9대 세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발굴한 환경정책은 각 후보 정책 담당자들에게 전달됐고 공약화와 이행 여부까지 감시할 계획입니다. 후보자들의 수용 결과 공개, 공약 평가, 팩트체크 및 실현 가능성 검증을. 장애인단체도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이 살기 좋은 전라북도 공약을 촉구했고 농민단체는 농업정책을 기준으로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동권 존중과 복지 안전 우선의 4대 분야 16개의 전라북도 실행 과제를 지방선거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선심성 개발 공약이 아니라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문제에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각 후보들이 앞으로 이제 전라북도 그다음에 각 지자체, 시군 지자체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고민하고 있다면 노동을 주요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특정당 독주 분위기에 물려나는 정책 검증이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공약 채택 요구에 후보들의 참여와 유권자들의 관심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단체장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익산시장 후보들로 서로 일자리 창출과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면서도 내용 면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민주당 김영배 후보와 민주평화당 정원율 후보입니다. 같은 고향의 선후배 사이인 두 후보는 당초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지만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방송 토론회 참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대결 구도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후보는 여당 후보인 점을 강조하며 일자리 2만 개 창출과 시 예산 2조 원 확보로 인구 30만이 붕괴된 익산시의 경제를 견인하고 자립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농업의 일자리 또한 혁신적인 우리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도와서 좋은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까 이렇게 하면은 2만 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민주평화당 정원율 후보는 시장으로 재직한 지난 2년 동안 7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2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성과를 내세우며 상대 후보의 시 예산 확보 공약은 공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1조 원 시대 열었다니까 2조 원 받아온다. 이것은 좀 뭘 알고 싶은 말씀인지. 익산시 청사 건립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갈렸습니다. 김영배 후보는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이 미흡한 데다 국고 지원이 없다며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더 심도 있게 결정을 해야 한다. 정원율 후보는 국가 정책상 시행자인 LH가 선투자 후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익산시는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을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으로 시청사를 짓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정원율 후보는 이밖에 전북과학기술원 설립과 문화관광 융성도시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영배 후보는 농생명 식품산업 중추도시 건설과 명품 의료기기 산업벨트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정원율 후보의 수성과 김영배 후보의 도전 양상이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공천이 배제된 이학수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학수 후보는 당내 경선 1위인 자신을 당 최고위원회가 공천 배제한 것은 민주적 절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특정 후보를 밀실 공천하려는 횡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 결정은 수정할 수 없다며 오는 21일 232 후보를 대상으로 재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환 민주평화당 완주군수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박성일 군수의 작은아버지 처남이 지난 2015년 군청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됐다 최근 사직했다며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성일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는 이에 대해 당시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잡음을 우려해 최근 사직을 권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정현 민주평화당 도지사 후보는 3조 9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은 GM 대책 예산이라면서 정작 전북 몫은 400억 원에 불과한 전북 패싱 추경일 뿐이라며 추가 확보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추경 예산안이 오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송하진 지사의 예산 확보 노력은 안일하다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예술 축제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남원 춘향제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특히 올해는 광안루원 내 완월전과 춘향사당, 월매집 등 각 공간의 특징에 맞는 풍성한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지역 소식 박연선 기자입니다. 올해로 88번째를 맞는 남원 춘향제가 오늘부터 닷새간 광안루원과 요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축제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전통 예술 축제를 주제로 춘향길놀이, 춘향국악대전 등 4개 분야 24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공연 예술 축제인 춘향제에 오셔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이 다음 달 16일 열리는 완주 프러포즈 축제를 앞두고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글을 세 줄로 작성해 SNS,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선정된 사람에게는 전북 투어 패스카드와 청년 키움식당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당선작은 축제장 세 줄 편지 체험존에 전시됩니다. 장수군의 말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를 통합한 장수 승마 레저파크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장수 승마장과 승마 체험장, 최근 개장한 승마 레저 체험존 등의 현황을 알 수 있으며 숙박 예약 등도 가능합니다. 숙박, 휴양, 레저, 문화가 어우러진 장수 승마 레저파크 시설 이용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김재 씨가 오는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금산사에서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마음 쉬는 금요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역사 문화재를 알리고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시인 문태준과 싱어송라이터 박강수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다도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고창 무장면의 한 교차로에서 앞서 가던 1톤 화물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0살 최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경찰은 상대 차량 운전자 80살 이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말 교통사고가 늘고 노인층이 사고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주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이 중 40%가 65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경찰은 나들이 차량이 몰리는 주말, 농촌 노인들이 보행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음주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합의금을 뜯어낸 33살 김모 씨 등 3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주 효자동 일대에서 음주 차량을 따라가 14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시민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지속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관내 8개 의료기관과 함께 인공호흡기 착용 등 효과 없이 임종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 미리 의사를 밝히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 2월 시행에 들어간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90여 건의 의향서가 등록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38주년 5.18 민중항쟁을 기념하는 5.18 전북영화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열립니다.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가 만든 칼춤 용담 건무가 모레 남원 광한루원에서 공연됩니다. 고창 독립국악당에서 오늘 조통달 명찬 등과 함께하는 국악 공연이 마련됩니다. 의사로 구성된 닥터스 밴드가 내일 도청 야외 공연장에서 해외 의료봉사 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를 엽니다. 리처드 용재 온일과 임동혁의 듀오 리사이틀이 다음 달 2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제87회 남원 춘향제가 오늘부터 22일까지 광한루원과 요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모레 중앙체육공원에서 익산 시민을 위한 연등축제가 열립니다. 떡 소비 촉진을 위한 나눔 행사가 오늘 한옥마을 내 김치문화관에서 열립니다. 공공기관의 실무체험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하반기 대학생 직무인턴을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익산시는 지역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 대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5월 18일 금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좋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무주 23도, 전주 22도, 군산 19도 등 19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최고 2m까지 일겠고 내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 해안가 저지대의 경우 만조시 침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